안녕하세요. 마리마 옥상정원입니다. 제가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 아팠어요. 아팠는데 이제 오늘부터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. 그 사이 제가 한 2, 3일 여기 옥상을 못 올라온 사이에 백합이, 노랑 백합이 이렇게 많이 맺혀 있었는데 일타로 먼저 이렇게 핀애가 있네요. 아직 옆에 요 아이들은 아직 안 피었고요. 고추들이 이 고추 키우는 재미가 올해는 더 쏠쏠합니다. 너무 막 풍성하게 이렇게 크고 있어서요. 또 방울토마토가요, 제가 매일 먼저 익은 애들부터 따고 있는데 요런 얘는 이렇게 주황 방울토마토예요. 저쪽에 이 뒤쪽 아이는 이거는 흑 방울토마토. 요런 주렁주렁. 그리고 저번에 제가 다 뜯어 갔는데 그 사이 또 요렇게 커 가지고 있네요. 그 사이 요렇게 봉숭아꽃도 폈네요. 저는 매년 여름마다 봉숭아꽃으로 손톱 발톱에 물을 들여요. 근데 아유, 벌써 이렇게 피어졌네. 얼만큼 시간이 빨리 간지 이 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. 진짜 바람에 흔들리는 또 이 사랑초요. 사랑초 꽃을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. 참 예쁘죠. 이거는 보라 사랑초고요. 청 사랑초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. 하얗게. 청 사랑초 꽃은 하얀색이고 보라 사랑채 꽃은 연보랏빛이 나는 이런 꽃이랍니다. 이거 보세요. 얼마나 예쁜지요. 바람에 한들한들. 정말 이 아이들이 밤에는 지금 청사랑초가 이렇게 잎이 접어져 있잖아요. 근데 왜 얘네만 지금 접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밤 되면은 이 보라도 딱 접히거든요. 보라도 접히는데 왜 청이 빨리 접혔지? 이상하네. 비가 오려고 바람 부니까 밤이라고 착각했나? 접혀져 있네요. 저는 비를 피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밖에 있는 애들 지금 이렇게 비 다 맞고 있어요. 웃자지요. 이렇게 비가 바람과 함께 동반한 비라서 우산을 쓰고 어떻게 촬영할 수가 없어서 도망 들어왔어요, 이쪽으로. 네. 아이고, 참말로 난리네요, 난리. 소리 혹시 들리시나요? 빗소리? 어휴.